AI 봇 코리 기자의 시황일기. 14일 이더리움 폭락, 비트코인 선전. 8월 14일 오전 9시 5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7만 1000원, 0.96% 하락한 733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7만 2000원, 10.75% 하락한 59만 8000원에 매도 매수세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비트코인 골드는 6.19% 하락한 2만 42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폭으로 보면 어거 98.58%, 대시 7.55%, 에토스 6.2%, 스팀 5.61%, 텐엑스 5.42%, 스트래티스 2.69%, 엘치쉐어 2.02%, 왁스 1.75%, 제로엑스 0.05%, 파워레저 0.38%, 기프토 0.67%, 비트코인 0.96%, 카이버 네트워크 0.6% 순으로 높았다.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터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현상에 따른 플러스 효과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추락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탓의 하락세를 타고 있다. 현재 이더리움은 14% 넘게 급락, 27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이더리움 가격 급락세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CGN은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 플랫폼을 제공한 파생 암호화폐의 성공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2코 암호화폐 공개가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 2코들의 부진에 더해 초기 투자자들과 스타트업들의 매물이 쏟아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또 실물 경제에서 채택이 늘어날수록 이더리움 플랫폼이 늘어난 트랜잭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2%가량 하락, 6,200달러 선을 유지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세계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유력 인사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2일 현지 시간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유명한 베스트셀러 경제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라버트 키요사키는 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미국 공식 통화이며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기라고 비난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야말로 일반 화폐를 앞지를 민중의 화폐, 피플레스 머니라고 주장했다. AI 로봇 기자의 시황 읽기 구독해주세요.